마포구가 관내 학부모와 함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포구내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네이버와 그립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 등록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운영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주식회사 효성이 김장김치 15,000kg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마포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세한 현장을 안내합니다. 지난 2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2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리에는 마포구청장, 복지동행국장 및 관내 학부모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먼저 마포구 교육정책 사업 설명으로 시작했고 이후 학부모와의 소통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교육 미래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전문가가 부모 교육 특강을 진행해 학부모들에게 힐링을 주며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포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나은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일 12월을 맞이해 마포구에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모집한 마포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는 소상공인의 방송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요.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립과 네이버에서 진행한 이번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방송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홍보에 대한 즐거움과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개인들이 브랜딩하지 않으면 뭔가 홍보하고 알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쇼호스트 분들하고 이렇게 전문 이 영상 기술팀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저희 실질적인 이 매출 상승에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포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화이팅! 실제로 마포구는 시나리오 작성, 쇼호스트 섭외, 방송 장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포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사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는 이전부터 재래시장과 새우저축제 홍보 등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포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많이 구매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포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홍대, 연남동 등의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관련 민박 업체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 1일에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숙박업소의 안전과 숙박업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지난 1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서울시 등록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운영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에는 등록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체 417개소가 있으며 이는 전국 1위로 안전과 운영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 보건, 숙박업 운영 노하우 등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화재 예방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고 이어 숙박업 운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약 플랫폼 활용 노하우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포구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겨울이 추워질수록 기부의 손길은 더욱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이번에는 주식회사 효성에서 김치 15,000kg을 전달했는데요. 관내 저소득 세대에게 잘 전달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구청광장에서 주식회사 효성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이 후원한 김장김치 15,000kg은 각 10kg씩 관내 저소득 가구 1,500세대에 전달됩니다. 주식회사 효성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마포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 나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 기부 등 연 1억 5천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더 많은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질 만큼 요즘 공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이런 날씨 속에 안구건조증 등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눈이 건조할 때는 온찜질이나 눈 마사지 등을 통해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